달공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달공장입니다. 오늘은 그림 다이어리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세계적 유행병 코로나19 예방 다이어리를 만들어 봅니다. 연필 대신 빨간 색연필을 쓸게요. 진하지 않게 그립니다. 오늘은 색연필 세자루와 라인펜을 사용할게요. 라인펜으로 선을 확장해줍니다. 오늘 캐릭터의 모델은 접니다. 요란 조끼는 없지만 요란 조끼를 그려보았고요. 달고양이도 실존하지 않는 저의 상상 속의 고양이입니다. 코로나19 예방법을 그려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습관. 정말 중요하니까요.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여러분 힘내세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모두에게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위로를 찾는 방법으로 그림 다이어리에 도전해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상을 여러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쓸데없는 상상이긴 하지만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창문을 열고 좋아하는 평화로움도 상상을 해보고 그려봅니다. 자, 이제 내용을 써볼게요. 코로나19 나름 안전대책 그림 챌린지. 안전수칙 세 가지, 다들 아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씻기. 순서 상관없이 나 먼저 지키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마스크가 다 떨어졌을 때를 상상하며 그려본 그림이에요. 코로나19 끝! 정말 기다려지네요. 서랍에 있던 스티커로 꾸며볼게요. 닦고 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이고 혹시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질까 하는 스스로의 위로입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세 가지로 정리되는 달공장의 코로나19 예방 다이어리. 이제 60 다이어리에 꽂아둘게요. 거리두기 결코 마음의 거리는 아니에요. 마스크 필수, 손 씻기 생활화. 우리 꼭 지켜봐요. 지금까지 달공장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또 만나요.